네,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트 스크립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그러니까 포스트 스크립트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직접 포스트 스크립트를 써보면서 포스트 스크립트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북의 챕터 2입니다. 챕터 2의 스택과 아리스매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챕터 2인데요. 네, 여러분들도 다운로드 받으셨죠? 이 책 보시면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티저, 뭐 플로팅 포인트 그런 것들, 숫자들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 행렬을 쓸 수도 있고요. 스트링도 쓸 수 있고. 근데 이 포스트 스크립트는 어찌 됐든 그렇게 쓰는 데이터들을 통째로 다 스택으로 관리합니다. 스택이 제일 중요한 데이터 구조예요. 그러니까 스택을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스택 열어볼게요. 네, 고스트 스크립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고스트 스크립트를 저는, 여러분들 고스트 스크립트 설치 폴더에 들어가시면 gswinbin 디렉토리에 가시면 gswin64c라고 하는 실행 파일이 있어요. 전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쓴 이유가 뭐냐면요, 간단해요. 이걸 쓰면 파일 좀 글자를 크게 이렇게 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트 스크립트는 포스트 스크립트를 실행해주는 익스큐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스크립트는 인터프리터 랭귀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명령을 치면 그 명령들이 라인 바이 라인으로 바로바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스택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 걸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10 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프롬프트가 GS하고 1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스택에 지금 숫자를 집어넣는 명령은 그냥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스택을 보는 명령을, 첫 번째 명령을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스택을 보는 명령 pstack입니다. 그러면 10이라고 써지죠. 그러면 20, 30, 40 하고 엔터 쳐볼게요. 그리고 pstack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 20, 30, 40. 여러분들 스택이 뭐라 그랬죠? 가장 최근에 들어가는 게 가장 탑에 쌓이는 거. 이렇게 stack of dishes, 그러니까 접시가 이렇게 쭉 쌓여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숫자가 쌓여져 있죠. 맨 처음 넣었던 게 맨 밑바닥에 있고 가장 최근에 넣었던 게 맨 위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와, 스택에서 그럼 숫자를 하나 꺼내고 싶어요. 여러분들 스택을 배운 사람들은 알겠죠? 푸시하는 명령이 있고, 보통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푸시를 하고 데이터를 꺼낼 때 팝을 하죠. 팝 하면 한번 다시 pstack 해갖고 볼게요. 그랬더니 네, 맨 위에 있던 40이 빠져나왔어요. 여러분들 팝은 그냥 맨 위에 있는 거 데이터 하나를 없애는 거예요. 내가 맨 위에 있는 데이터가 뭔지 보고 싶다 그럴 땐 equal입니다. equal을 쓰면 아하, 맨 위에 있는 얼리먼트가 32구나. 그런데 숫자가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3에서 2로 바뀌었죠? 무슨 뜻이에요? 30을 꺼내서 프린트한 거예요. 화면에 보여준 겁니다. 오호,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화면에 보여줬으니까 당연히 남아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라집니다. 단순하게 프린팅 해주는 게 아니라 팝을 해서 디스플레이 해주는 게 equal입니다. 그럼 그 다음 연산을 배워볼게요. 이 강의는 너무너무 쉬워서 제가 가능한 한 좀 빨리 끝내려고 해요. 15분 이내에 이 챕터를 끝내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포스트 스크립트는 랭귀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랭귀지라고 했으니까 뭔가를 할 수 있겠죠. 연산할 수 있겠죠. 연산해볼게요. 첫 번째 배우는 연산은 무엇이냐면, 네, add입니다. add 하고 치면, 이게 무슨 일이죠? 네, 스택을 한번 볼까요? 스택을 봤더니 30이 들어있어요. 이게 뭔 소리래?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했던 거, 작업들을 잘 보시면 처음에 30에서 equal 때문에 30이 빠졌죠. 그래서 스택엔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10과 20이 들어있었습니다. 10과 20이 들어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add라고 하는 명령을 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add는 스택의 맨 위에 있는 두 개의 숫자를 더합니다. 더한 다음에 더해진 결과물을 다시 스택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답이 30이 나오는 겁니다. add 명령은 이렇게 쓸수 있어요. 90, 100, add. 그럼 스택에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네, 190이 들어있겠죠. 난 어떤 지금 빨리 어떤 덧셈을 하고 싶어.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덧셈을 빨리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예를 들면, 120, 1290 더하기 2345. add 한 다음에요. equal 쳐볼게요. 그랬더니 바로 3635 하고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스택에 두 개를 넣고요. 그 다음에 add 한 다음에 결과를 스택에 넣고요. 스택에 있는 걸 프린팅했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답은 스택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게 이거예요. 포스트스크립트에서는 모든 오퍼레이터가 뒤에 나옵니다. 왜? 포스트픽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포스트픽스. 연산자가 뒤에 나오고, 그리고 오퍼랜드, 오퍼레이터는 뒤에 나오고, 오퍼랜드는 앞에 나옵니다. 근데 앞에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스택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트리 트래버스 배운 뭐 자료구조 시간에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트리에서 뎁스 퍼스트 서치를 하느냐, 트래버스를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에 따라 포스트픽스, 프리픽스가 바뀌어지듯이 이걸 당연히 그 트리 트래버스를 할 때는 스택으로 구현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스택으로 구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를 스택에다 넣고 오퍼레이터가 나오면 예, 오퍼레이션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럼 또 하나 배워볼게요. 5000 빼기 1999 네. 뺄셈은 서브트랙트입니다. 서브트랙트도 한번 해볼까요? 3001이네요. 그쵸? 그럼 곱셈은 1.234 3. 뭐, 4414 볼트. 예, 그러면 곱셈이 됩니다. 네. 지금 포스트스크립트에서는 인티저와 플로팅 포인트 따로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나눗셈은 잠깐만 스택을 볼까요? 스택 p 스택. 그러면 네. 39, 190이죠? 예를 들면 나눗셈은 div 합니다. 그러면 스택에 들어있던 두 개를 30 나누기 190 해가지고 0.157 이렇게 스택에 집어넣죠. div 중에 인티저로 몫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예를 들면 99 나누기 12를 했는데 인티저 div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네, 8이 됩니다. 그러니까 몫은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요. 99, 12, 그 다음에 모드 하면 네, 스택을 다시 보시면 나머지가 3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나눗셈, 인티저 나눗셈, 그 다음에 인티저 모듈러 연산, 그죠? 나눗셈, 나누고 난 나머지 연산 다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스택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컨트롤하는 명령어들을 배워볼게요. 스택에 10이라고 넣었습니다. 그럼 스택에 당연히, 네. 스택과 피스택은 같은 명령입니다. 스택이라고 쳐도 스택을 그대로 보이죠. 그러면 스택에 있는 엘리먼트 하나를 한 카피 뜨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 넣고요. 그다음에 두프 하면요. 스택이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20이 들어간 다음에 20이 두프가 됐죠. 그럼 10, 20, 20이 됩니다. 복사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빼볼게요. 그럼 스택에 네, 10하고 20 들어있습니다. 이거 두 개에 위에 들어있는 스택의 두 엘리먼트의 위치를 받고 싶다? 그럼 exchange입니다. 그러면 스택을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원래는 10, 20이었는데 20, 10으로 순서가 바뀌었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롤. 롤을 배우기 위해서는 제가 숫자를 일단 먼저 스택을 클리어하는 명령 먼저 배울게요. 스택이 클리어 됐습니다. 제가 10, 20, 30, 40, 50, 60, 70
이렇게 7개 엘리먼트 넣었습니다. 스택을 한번 볼게요. 그럼 10부터 70까지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롤은 어떻게 쓰냐면 페라메타가 이렇게 됩니다. 몇 개를 롤을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 40, 7, 40, 50, 60, 70이네 개를 가지고 롤을 하고 싶어요. 회전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네 개를 붙잡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1한 다음에요. 일단 방향은 1과 마이너스 1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롤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보시죠. 스택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4개를 붙잡고요. 70, 60, 50, 40에서 맨 위에 있던 탑을 4개 밑으로 내렸고 나머지를 위로 올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0하고 40 사이에 7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하나씩 위로 올렸죠. 그러니까 70 이렇게 됐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한번 더 롤을 해볼게요. 네, 4일 롤을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스택을 다시 보시면 네, 다시 60이 70 밑으로 내려가고 4개가 이렇게 롤을 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아까 롤에서는 방향이 있다고 그랬는데 롤 마이너스 1한 다음에 이렇게 롤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스택을 볼게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맨 밑에 있던 네 번째 있었던 60이 다시 탑으로 올라오고요. 나머지는 하나씩 내려갑니다. 아하, 마이너스 1은 내가 현재 위치부터 4개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 있는 이거 끌어다가 맨 위에 탑으로 옮겨주는 게, 네, 마이너스 롤이구나. 그러면, 다시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이너스 롤한번더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 아하, 10부터 70까지 들어있었는데, 4개를 붙잡고, 이렇게 롤, 이렇게 롤, 두번 했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롤, 이렇게 롤두번 했으니까 원위치가 된 겁니다. 아까 배운 것 중에 그 나눈 목과 나머지를 계산하는 방법 알았죠? 그러면 우리가 숫자가 두개 있을 때 나눈 목과 나머지를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몫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이건 IDIV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걸 출력해 볼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한번더 몫을 계산하고 나머지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모두 계산하고 이퀄 하면 이렇게 하면 이거 먼저 계산한 결과를 출력했으니까 몫이 3이고 나머지는 1이에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하고 3이 이렇게 스택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고 싶으면 10과 3을 스택에서 있는 10과 3을 똑같이 13, 13 이렇게 카피 떠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3을 두풀 하나 떠요. 그러면 스택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3을 밑으로 내려요. 아니요. 3을 밑으로 내려볼게요. 그러면 롤이죠. 3개를 붙잡고 맨 밑에 걸 위로 올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디렉션으로 롤을 해요. 그러면 스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 3, 10. 그럼 10을 한번 또 두풀 뜨면 되겠죠. 그러면 스택을 보면 네. 13, 13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10을 다시 밑으로 빼야 되겠죠. 그죠?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3개를 붙잡고 10을 밑으로 내려요. 1 디렉션이죠? 그 다음에 롤을 해요. 네, 그러면 스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네, 30, 3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exchange 하고, 네, idiv 하고요. 출력하고요. idiv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럼 스택을 보면, 네, 3이 들어있겠죠? 3을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스택에는 지금 3하고 10이 있겠죠? 그럼 다시 exchange 하고 다시 모드로 하고요. equal equal 하면 1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데이터가 있을 때 반복해서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책을 보면서 책에 무엇이 나와 있나 볼까요? 한번 쭉 돌아볼게요. 네, 스택에다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들어간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봤더니, 여기 봤더니,
스택에다가 폰트도 집어넣고 어레이도 집어넣고 요거는 이제 가로로 돼 있으면 네, 가로로 돼 있으면 뭐냐면 이제 스트링이에요. 나중에 다 배우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택에다 10 넣고요. 예를 들면 20.0 넣고요. 가로를 치면 스트링이 된다 그랬죠? 제 이름 넣을게요. 환영리. 이렇게 넣었더니 스택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스택은 자료 구조가 없어요? 정해진 자료 구조 없이 아무 데이터나 포스트스크립트에서 쓸수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슬래시로 해갖고 배리어블 같은 것들, 그리고 뭐이 꺽쇠 요거는 어레이예요. 어레이 이런 것들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아리스매틱은 덧셈 뺄셈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애드를 하면 두 숫자를 더해서 스택에다가 결과를 또 다시 스택에다 집어넣는다. 스택이 이렇게 변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나눗셈, 그다음에 인티저 나눗셈, 그다음에 우리가 공부 안 했던 게 있는데 니그라고 하는 게 네가티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7 네그 하면 뭐냐면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그 네그 오퍼레이션하고 네 저기하고는 이퀄 오퍼레이션하고는 똑아 마이너스 2 곱한 연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29 내그한 결과는 뭐하고 똑같아요?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1 뭘한 결과하고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29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책으로 가볼까요? 다 공부했는지 리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덧셈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 따져서 뭔가를 먼저 해야 되겠죠? 3, 8 디비전 하고 다시 6 애드. 잘 생각하세요. 이게 인나 인 인픽스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포스트 픽스 노테이션으로 바꾸면, 그죠? 이거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트리를 그려서 해결하면 제일 쉽습니다. 네, 트리를 그려놓고 어떤 게 먼저 되고 어떤 게 그다음에 계산되고 그런 걸 순서대로 그려놓고 하면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다음에 이런 계산 연산. 그리고 이제 요약 볼게요. 클리어 배웠고요. 듀프 배웠고요. 팝 배웠고요. 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택 오퍼레이션 이퀄 치면 어떤 값을 출력해주고 출력해준 다음에 다시 스택에서 그 값은 빼버린다 하는 게 이퀄이었어요. 팝은 출력을 안 하고 그냥 빼버리는 거였고요. 피스택과 스택은 같은 명령이라고 했는데 스택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뭐 이렇게 오퍼레이터가 쓸수 있는 오퍼랜드는 number, array, boolean, dictionary, font dictionary, name, any postscript object. postscript에도 오브젝트가 있대요. 그리고 procedure 그러니까 코드 블록을 네 스택에다 넣을 수도 있대요. 그리고 string 이런 것들 넣을 수 있대요. 여러분 뒤에다 배우게 됩니다. 이런 걸 스택에다 넣고 빼고 exchange하고 roll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챕터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